네, 오늘장 간판지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김병수 전문가 오늘 간판으로 건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위즈익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는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유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CG와 VFX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화 드리브 드라마 같은 영상 기술 제작에다가 뉴미디어 콘텐츠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년 이후에는 이제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가 됨으로써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관심 받게 된 이유는 F포스트라는 콘텐츠 제작 후반 작업 업체를 인수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F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촬영 장비 렌탈부터 해서 후반 작업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걸 함께 이제 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도 이제 탄탄한 레퍼런스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F포스트의 합류로 위즈익 스튜디오의 제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 8% 가까이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메타버스 외에도 이제 미디어 업체로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승리호, 네, 우리 송중기 씨 재밌게 봤던 위즈익 스튜디오. 뭐, 코로나 상관없이, 뭐, 엔터도 그렇고요.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 뭐, 시장에서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창원 본부장, 네,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하셨고,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입니다. 오늘 또 폭염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폭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KT와 협력을 해서 키르기스탄 정부의 전력 관련된 그런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이러한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폭염에 대한 이벤트로 주가는 좀 급등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에서는 조금 강하게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익실험 매물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마다 좀 확정을 짓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폭염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대감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높아지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엮여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주가의 뭐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복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렇게 폭염 관련 주들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폭염 관련된 종목군들을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뭐 특히나 다음 주까지는 폭염에 대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명 월요일장에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거고 만약 주말 사이에 이런 더운 상황들이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폭염주의보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좀 유지가 되는 편이고 짧게는 3거래일 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